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밤 11시 반입니다. 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사고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보잉의 최신형 2017년에 이제 취항한 최신형 여객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속속 비행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약 350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2가 글라운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근무가 됐습니다. 뜨지 못하게 묶어놓아 버린 거죠. 20개 이상의 이 항공사가 미국에 있는 737 맥스 8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지금 비행금지가 됐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다 비행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도 이스타 항공이 두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금지를 시켜놓았습니다. 미국 회사만 지금 돌리고 있는데 보잉은 계속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방항공청 FAA도 보잉편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인 모양이에요. 트위터에 요사이 비행기는 너무 복잡해서 파일럿가 필요 없고 컴퓨터가 조정하면 될 정도로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무나 자동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 조종사처럼 조종관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 이런 재미도 없어졌고 오히려 이것이 더 사고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이 데니스 A. 뮐렌버그라는 보잉 회사의 회장이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만은 그래서 비행금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잉은 원래 옛날부터 전투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 정부기관과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국방부 그리고 FAA 같은 기관과 가까워서 보잉 출신이 정부기관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국방장관 대리를 하는 사람이 보잉의 경영자였습니다. 경영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잉 출신이 또 FAA에도 들어가고 또 보잉은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물론 저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정치 헌금을 수백 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하고 해서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평판이 너무나 훌륭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은 뭔가 이게 참 아주 보잉으로서는 불길하게 돌아가고 이게 무슨 거대한 업무의 여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첫째, 아디스 아바바에서 사흘 전에 이륙하다가 이렇게 아디스 아바바에서 이륙해가지고 나이로비로 가려고 올라가던 비행기가 6분 만에 떨어져서 157명이 죽었는데 그 항적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보이스 레코더하고 녹음기죠. 그 다음에 항적을 쭉 기록하는 항적 기록 장치가 합쳐져서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걸로 블랙박스를 회수를 했어요. 이걸 이제 어디에 맡기느냐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보가 무슨 정보가 있느냐. 조종사가 떨어지기 3분 전에 보고를 합니다. 공항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지금 무엇이 말이 안 듣는다. 뭐가 말이 안 듣느냐.
비행 조종 장치가 말이 안 듣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비행기가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는 난기류를 만나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새떼가 엔진 속으로 들어와서 엔진을 꺼버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탄이 터져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다 배제가 되고 조종장치가 안 먹힌다 이거죠. 조종장치가 안 먹힌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이렇게 당겨서 수동으로 이륙합니다만은 직후에는 자동 조종장치로 바꿔야 됩니다. 오토파일럿.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동 조종장치로 돌렸는데 이거 안 먹힌다. 안 먹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먹힌다는 말은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먹힌다. 조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종이 안 된다는 말은 방향이 안 잡힌다는 것도 있고 고도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고도가 자꾸 떨어진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해놓고 3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사고를 조사하는데 매우 좁혀졌습니다. 조종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비행기 기체의 문제냐 아니면은 조종사의 문제냐 이 두 가지입니다. 조종사가 잘못한 거냐 기체가 잘못 기체의 어떤 작동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둘 다냐 기체가 오작동하는데 이것을 수습해야 할 조종사가 미숙해가지고 제대로 대응 못해가지고 떨어졌다면 기체도 문제고 조종사의 대응도 문제죠. 이거 여기에 상당히 좁혀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번 사고가 중요하냐면은 5개월 전에 있었던 10월, 작년 10월에 자카르타를 이륙한 라이언 에어의 보잉 737 맥스 8이 또 비슷한 그것도 훨씬 날씨도 좋을 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기수가 내려갔습니다. 이걸 건져 또 끄집어 올렸는데 또 내려갔어요. 이걸 반복을 하다가 11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때 사고는 상당히 좀 밝혀졌습니다. 뭐냐? 이 비행기가 올라가던 중에 이 비행기의 이 각도, 비행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기수가 들려버리면은 실속, 양력을 잃고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각도를 재야 돼요. 그런데 이 각도를 재는 센서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잘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데 이렇게 날고 있다고 정보를 잘못 보내니까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의 기수를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죠.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조종사가 황급히 조치를 하니까 올라가기도 했는데 또 밑으로 떨어뜨리고 조종사와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조종사가 져버리고 기계가 이겨가지고 비행기를 바다로 추락시켰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아디스아바바도 그렇게 됐는지 하는 큰 의문이 하나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보잉 737 맥스 8에서 문제는 바로 이거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문제다. 그럼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이번에 이 737을 개량해서 최신형인데 여기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왜 들어갔느냐는 건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왜 달았느냐는 게 문제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에어버스에서 A320이란 게 보잉 737과 라이벌입니다. 이게 보통 단거리에서 중거리를 뛰는 비행기 한 200명 태우고 한 5시간, 6시간 비행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A320과 보잉 737이. A320은 한 8,000대가 팔리고 보잉 737은 지금까지 한 만 대가 팔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가 보잉 737일 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어버스 320이 개량형이 나와가지고
연비가 좋아요. 연료를 적게 쓰고 멀리 간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잉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보잉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보잉 737 맥스 8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연비를 더 줄인 겁니다. A320보다 한 20%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진을 바꾼 거죠. 엔진. 근데 새로운 타입의 말하는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조금 개량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을 새로 달아야 되는데, 달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 엔진을 붙이는 위치 때문에 이 비행기가 불안정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보잉 737 맥스 8이 불안정한 설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자꾸 들리게 돼요. 이 엔진 무게 때문에, 엔진 무게. 새로 갖다 붙이게 된 엔진 무게를 때문에 이 비행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큰일 나죠. 떨어지니까. 그럼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바로 자동 실속 방지 장치죠. 들리면은 바로 이렇게 해주는 기계를 새로 단 겁니다.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단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달아야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좀 이게 우스운데 건물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건물을 감아두면 이렇게 쓰러지는 건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다가 지지대를 갖다 받치는 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튼튼하겠죠. 그런데 이 지지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지대가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항시적인 불안정 요소가 있어요. 그럼 항시적으로 막아주는 것은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인데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호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오작동을 해버리면은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행기를 허가를 해줬느냐. 이게 지금 뉴욕타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FAA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FAA가 이런 비행기를 허가를 해줬느냐. 그래서 평소에 보잉과 FAA가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큰 문제가 아주 치명적 문제가 이번에 하나 딱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국 지방지가 이제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도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잉 737 맥스 8을 몰던 두 조종사가 이륙 직후에 원인도 모르게 이 비행기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이번 사고 난 거 똑같아요. 이륙할 때, 그러니까 이륙을 하고 나서 항법장치를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전환하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툭 떨어지랍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자동 장치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해서 겨우 수습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파일럿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사인가 하는, 그게 나사에 신고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한 그 일종의 사고 보고서죠. 사고 보고서를 어느 지방 언론사가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지금 네 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보고, 그 다음에 라이온 에어의 사고, 이번에 이 사고와 다 유사점이 있어요. 네 건이 유사점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네 사람 다 이륙 직후입니다. 이륙 직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결과로서 두 대는 떨어져 버리고 두 대는 그래도 조종사가 잘 수습을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조종사가 보고서에 그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비행기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른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비행기가 원래 이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들리는 비행기인데, 이 자동 조종 장치로 이렇게 켜는 순간 자동 실속 방지 장치에서 이 비행기가 기수가 너무 크게 들렸다 하는 신호가 주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꺾었다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잘 제대로 날고 있는데, 그래서 추락할 뻔했는데 재빨리 수동 장치로 전환해가지고 비행기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잉이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을 한 세 가지를 연속으로 했어요. 첫째는 그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엔진을 새로 끼우는 바람에 기체가 들리는 이런 설계를 만들었고, 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갖다 붙였는데, 그러면 이 자동 실속 방지 장치에 대해서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조작을 하며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으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팔 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한 항공사에서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종사들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킨 항공사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종사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체크리스트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적혀는 있었겠죠. 적혀는 있었어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가 고도가 제대로 잡히기 전에 자꾸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니 이게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아 이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빨리 자동 항법 장치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위치를 두 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른 계기를 작동해야 이게 완전한 수동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조종관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걸 공부해가면서 지금 비행기는 떨어지는데 공부해가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죠. 그런데 이 훈련이 없었어요. 왜 훈련이 없었느냐? 보잉은 그런 훈련 과정을 집어넣어버리면은 항공사에서 그 비행기 안 사간다는 겁니다. 아, 저 비행기를 사가면은 조종사를 따로 또 훈련시켜야 된다. 그 시간만큼 비행기를 못 돌린다.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팔기 위해서, 라이벌인 A320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무리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정치력이 강하니까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잉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라이언 에어 인도네시아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도 지금까지 보잉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없다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이걸 보면은 보잉이라는 회사는 배짱도 참 두둑하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더구나 생명과 관계된 치명적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문제없다라고 버티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또 미국의 FAA라는 감독기관이 비호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 아마 보잉으로부터 로비 안 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정치인들은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 이거 비행 금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 같으면은 특히 인명에 대해서는 최고도로 신경을 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점을 찾아내고 합니다. 비행사고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약 이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의 문제, 오작동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346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밝혀진다면은 결국에 346명이 죽었는데 아마 소송이 대단하게 들어올 겁니다. 소송이 보잉을 상대로 소송뿐만 아니라 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는데 그러나 지금 저는 아디스아바바 사고가 라이온 에어 같은 똑같은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심은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의심. 뭔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이 비행은 일단 확실하게 될 때까지 확실한 규명이 될 때까지 이 비행기를 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350대 중에서 지금 3분의 2의 비행기가 다 운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이 버티고 있어요. 미국만이 안 하고. 그런데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돌릴까? 계속 비행기를 띄울까?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항공수단이면 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한번 사고가 나면은 몰살한다는 이것 때문에 조금만 0.0001%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죠. 자동차하고도 다르고 기차하고도 다르죠. 그야말로 제로 디펙트, 완전 무결이 요구되는 이 운반수단이 바로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공군 출신이라서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알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공사고를 많이 취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